웰컴 투 광야는 지난 변화산 30년 중에 어쩌면 가장 특별한 그런 변화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예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공간도 굉장히 협소했고 막 가장 힘든 음향도 힘들고 영상도 힘들었던 가장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잊을 수 없는 곳이었다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광야 성전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어떻겠냐고. 광야는 힘든 곳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에게 축복의 장소인 것 같고 또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날 만나가 내렸죠. 기억하세요? 소보로빵. 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소보로빵을 먹으면서 이 만나를 지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웰컴 투 광야,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특별한 기억을 2014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웰컴 투 광야 때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4장 전체를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약속을 확증해 주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기적입니다.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실 때 다시 한번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가나안의 큰 적들을 바라보며 떨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약속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기념비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도 여러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슴이 뜨거웠던 믿음의 고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강팍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약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 오늘 이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로막힌 요단강, 그 강이 갈라지며 가나안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 기념비를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는 것,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념비는 언제 세워지는가? 언제 우리는 신앙의 문제들을 접하게 되는가? 이 신앙의 문제는요, 현실적인 문제와 접할 때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문제와 이 신앙 사이에서 이 갈등이 생길 때, 충돌할 때, 그때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이 신앙은 참 유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발을 들여놨더니 강이 갈라집니까?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이게 상식이 아닙니다. 성경에 일어났던 기념비를 세우는 놀라운 기적들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동이 기념비를 낳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워주십니다. 모든 기념비는 다 그 기념비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해석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기념비를 바라보며 무엇을 해석하고 무엇을 기억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로 하여금 돌을 쌓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 기념비를 바라보며 그들이 믿음을 해석하고 믿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해석이라고 하는 게,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이야기인데 기억나세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려고, 얼마나 아들이 술을 많이 먹는지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죠. 하나는 생수를 채운 잔, 또 하나는 위스키를 채운 잔, 그리고 거기에다 살아있는 벌레를 두 개를 떨어뜨렸어요. 한 10분쯤 지나니까 물속에 들어가 있는 벌레는 살아서 움직이는데 위스키 속에 들어간 벌레는 꼬부라져 죽었어요. 아버지가 묻죠. 이게 너에게 뭘 의미하지? 예, 아버지, 술 먹으면 뱃속에 벌레가 다 죽는다는 뜻이죠. 기억나세요? 이 이야기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시킵니다. 병을 네 개를 가져와서 하나는 술을 채우고, 하나는 담배 연기를 가득 넣고, 또 하나는 초콜릿을 넣고, 하나는 깨끗한 흙을 넣습니다. 거기에 벌레를 다 이렇게 네 마리를 집어넣고 잠깁니다. 10분이 지난 후에 술병과 담배 연기와 초콜릿에 들어가 있는 벌레들은 죽고 깨끗한 흙 속에 들어간 벌레만 살아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이게 너에게 뭘 가르쳐주지? 예, 아버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초콜릿 먹어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벌레가 아니라는 뜻이죠.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답답하시겠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들이 보려고 하는 것이 틀리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일은 너희들에게 과거의 일회적 사건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변화산을 지나면서 우리들이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념비, 즉 표징이 되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날 그 기념비를 바라보며 너희들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때 그 역사를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삶에도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음을 너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념비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삶을 해석할 만한, 믿음을 적용할 만한 여러분들에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묻거든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졌다. 그 기적을 보지 못한 너희의 후손들이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이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궤 앞에서 이 물을 끊으셨다. 너희들의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의 앞에 그 장애물도 그 강물도 갈라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에게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념비를 쌓고, 오늘 여러분들과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4장 1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 그들이 기념비를 세우고 어디로 갔습니까? 길갈에 진쳤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그 다음 장 5장 9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길갈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수치를 떠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념비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길갈에 진쳤을 때에 너희의 수치가 다 떠나갔다. 너희들이 요단강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는데,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너희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요단강을 가르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길갈에 진을 치게 하시고 너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겠지요. 요단강 때문에 제가 그것을 건너지 못하는 일이 없겠지요. 하나님, 제가 때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내 삶의 수치를 지나가게 하시고 나를 길갈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내 수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수치스러웠던 일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내 삶의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 내 자식이 나에게 물을 때, 아버지 어떻게, 어머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나요? 2014년 그때 그 변화산 때 내가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노라고.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 가장 기념비적인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기념비를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를 보며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한 자에게 그것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기적으로 인하여, 그 기념비로 인하여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기념비는 기적이 연속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하버드대학에서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버드대학은 낙제를 하면 1년 유급을 시킵니다. 유급자들의 90%가 한국 학생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 정말 공부 잘한다고 다 그렇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좋은 대학에 가서 졸업하는 율이 그렇게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한국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그렇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참 간단합니다. 한국 아이들의, 한국 부모들의 대개 목표가 좋은 대학인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꿈이 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많은 부모들이요, 뭔가를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고 내 포지션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되고 분명히 성공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자리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와서 변화산에 오르는가? 만일 여러분들의 목적이 병 낫는 것이 목적이고 방언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혹시 여러분들이 좋은 목표를 이루는 게 목적이라면 이 변화산은 여러분들에게 기념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추락할지 몰라요. 더 이상 우리들이 기도할 이유를 상실할지 몰라요. 내 목표에 이르면 우리의 신앙이 다 없어져 버릴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오르는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내 꿈을 이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기념비가 세워질 때 기념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념비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억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고 성경을 읽는 것,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remembrance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예배 가운데서 늘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셨던
유월절의 사건과 홍해를 가른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아이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고 외우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 기억, 저는 오늘 이 변화산이 우리 만나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기념비가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이렇게 와서 조는 것 괜찮아요. 졸게 내버려 두세요. 아이들에게 이 예배당에서 졸았던 그 추억 평생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변화산에서 조는 것도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조는 건 은혜는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조는 것까지. 제가 어느 날 신방을 했을 때요, 젊은 그 부부 가정이었는데 그 부모님이 외국에서 삽니다. 그 가정이 그 이 분당에 살면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데 그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걱정인 거예요. 우리 애가 정말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목사님 제발 좀 잘 돌봐주세요. 근데 그 부모가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 젊은 사람이요 그렇게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꼭 앞자리에 와서 앉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늘 앞에 오는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이요 믿음의 4대입니다. 4대. 우리 아이까지 5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늘 예배 시간이 되면 저를 낮 예배 시간이고 저녁 예배 시간이고 저를 데리고 늘 예배를 드렸는데 늘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고 저는 예배당에서 할머니 발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잤어요. 근데 제가 컸는데도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늘 앞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던 할머니에 대한 기억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 되면 늘 앞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저에겐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새벽을 깨우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렸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이 기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만나교회의 가장 큰 축복, 여러분 첫날 보셨죠? 우리 아이들이 기도받으러 여기 나올 때 그 엄마들이 아이들을 안고 여기에 쏟아져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미래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저 아이들을 보면 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저에게 깜짝 저를 감동시켰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저 아이들에게 오늘 기억이 평생 가지 않겠습니까? 저 아이들은 앞으로 커서 제가 나이 들면 용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했던 이 믿음의 기억, 저는 저 아이들이 목회자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큰 믿음의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 아이들에게 끝까지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저에게 얼마나 귀중한 추억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 유명한 영성가였던 찐젠도르프 백작,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한국의 유명한 한경진 목사님, 이분들이 다 10대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많은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물론 나이가 들어서 변한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10대 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아, 여러분 늦은 때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념비를 세워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념비가 세워지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 믿음의 기념비를 바라보며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 며느리와 사위를 얻을 때 뭘 보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은 매번 변화산 때마다 코인을 줍니다. 네 개를 모아서 판넬을 만들어주고 또 12개를 만들어서 16개인가에 또 큰 판넬을 만들어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봐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변화산 메달 가져와. 예, 그거 있으면 됩니다. 아멘이 적네. 그거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기도했던 그 추억을 가졌던 그 아들과 그 사위와 그 며느리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곁길로 갔다가도 믿음의 추억으로 기념비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예배드리면서 정말 감격한 게 오늘도 우리 원로장님들 두 분 나오셨지만 이게 믿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며 왔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너 그 교회 가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네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호수아 4장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상상하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런 상상을 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아니 갈라지기 전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라. 갈라졌고 그 대표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사이에 요단강 물이 이렇게 쫙 벽처럼 이렇게 쌓여졌겠죠. 갈라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서서 또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쌓는 모든 일 과정 가운데서 그 제사장들이 그 대표들이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보니까 물이 갈라졌고 뭐 돌을 갖다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과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물이 벽을 치고 있는데 그 물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나와서 발을 디뎠을 때 그 물이 합쳐집니다. 그 순간에 이렇게 안심하는 한숨을 쉬었지 않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운 과정들과 쉽게 설 수 없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셨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이 여호수아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만나 교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참 축복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을 만한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큰 축복이겠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담임 목사를 믿고 따라오고 순종하세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고 따를 만한 좋은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며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게 진짜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팔로워를 만나고 교회 안에서 좋은 목사와 좋은 교인들이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기적을 보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시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갑니다. 저는 교회의 가장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목회자의 리더십이 세워질 때 교회가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제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바라보면 저에게 정말 꿈이 있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담임 목사를 닮고 싶다는 생각이 변치 않도록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념비 중에 좋은 목회자와 좋은 교인들, 좋은 지도자와 팔로워들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비극이 뭡니까? 전 정말 마음 아픈 게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놓고 그렇게 욕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것, 요즘 그 악플을 다는 아이들이 되게 초딩, 중딩이라 그래요. 이렇게 추적해보면 되게 초등학교, 중학생이랍니다. 정말 저 어렸을 때 저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할 수 있을까?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야 이 민족이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의 권위가 세워져야 가정이 설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아이들 선생님의 권위를 높여야 좋은 학생이 되는 겁니다. 모든 권위들 회사에서는 회사의 머리 되는 사장님이 잘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권위들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의 기념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올바른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념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분명히 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구나. 이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전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을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기념비를 세웠던 그 사건을 보여주셨던 그들이 순종했을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과거의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일도 내 삶에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념비를 쌓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변화산이 우리에게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쌓은 이 기념비로 인하여 평생 잊을 수 없는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늘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눈물을 뿌렸던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흔들리지 말고 나아갑시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